24일 사무직 직원에 대한 대규모 승진 인사와 개별성과에 기반한 임금 인상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그동안의 성공적인 사업 성과에 대한 격려와 직원 개개인의 공헌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국 GM은 이번에 총 147명의 직원을 승진시켰으며, 이는 전체 사무직 직원의 21%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회사 창립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 몇 년간 사업 확장과 막대한 규모의 신규 고용 창출에 투자한 한국GM의 현재 임직원 수는 2002년 회사 출범 당시와 비교해 2배 증가한 1만 640명에 이른다. 특히 한국GM은 지난해부터 400명 이상의 신입사원을 채용, 각 사업 부문의 배치, 제너럴 모터스, GM의 글로벌 연구개발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 증대와 쉐보레의 국내외 판매 확대에 투입해왔다. 마이크 아카몬 한국GM 사장은 오늘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있어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한국GM은 임직원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글로벌 인재 육성에 힘을 쏟아 모두가 일하고 싶은 최고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